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애드온은 테슬라 세미라는 애드온이고요. 이게 자동차 애드온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용도로만 보도록 하죠. 자, 폰 미니 세미라는 것도 있고, 그냥 스폰 세미라는 것도 있네요. 자, 한번 이걸 선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니예요. 이게 미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여기 보시면 속에 진짜 내부가 통과가 되는데 2인용인 것 같아요. 제가 멀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두 명까지 태울 수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요. 실제 제가 테슬라 차를 애초에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갖고 테슬라가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퀴가 4개가 있고요. 좀 독특하게 되어 있네요. 보통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진 않은데 바퀴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디테일이 살짝 좋은 걸볼 수가 있는 게 저기 핸들이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직진할 땐 가만히 있고, 방향을 틀때 똑같이 방향이 틀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올라가진 않네요. 한 칸에서 두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려집니다. 핸들이 움직이는 디테일이 있고요. 방을 바꿀 때마다, 그리고 바퀴가 이런 식으로 바퀴 움직인 거 보여요? 지금 약간 막 혼란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쪽에 바퀴가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은 좋은데 차가 빠졌네요. 네, 차가 빠졌어요. 침수. 이거 테슬라 건다 비싼 걸로 보는데 침수. 자, 아까 그게 미니였다면 이게 그냥 테슬라인데, 자, 미니와 크기 차이를 봐보도록 하죠.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자, 똑같은, 이제, 이렇게,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하면, 아,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막 크진 않고요. 암도 똑같고, 색깔만 다르고, 여기 위에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것만, 이게 더 높고, 그 위에는 뭐, 다 똑같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이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들 움직이고요. 바퀴도 움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잘안 보이죠? 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런 자동차 애드온이 있으면 뭐 인생 게임이나 뭐 그럴 때 활용을 할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내부가 이렇게 뭔가 무슨 내가 모니터 그 모니터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막 저런 식으로 된게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한 디테일만 조금 더 더해줬으면 아마 재밌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영상 편집으로 그걸 보니까 여기 불빛이 들어오던데 한번 타임셋 해갖고 전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쪽 부분이 이게 하얀색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빛이 나는 부분 같기도 하고 하얀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타임셋. 자, 안타깝지만 제가 좀더 디테일을 더하자면 여기에 빛이 났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빨간색 선은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 잘 보이니까. 근데 앞에 좀빛좀 났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이성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